아, 이거네. 모래 가져갑니다. 또 나왔어. 조금 양아치구만. 모래 여기다 놓으니까 조금 예뻐 보인다. 아, 필요한 거다 모아가고요. 아저씨, 뭘좀 만들어 주세요. 크, 갑바. 확실합니다. Well, bye. 뭐? 돈이 그러면은 이제 오링 난거 아니야, 지금. 헌금 좀 하나 사서 도끼 좀 강화하고 가자. 아니, 이제 좀 팔아라. 아, 헌금 판다. 네개 판에 또 기분 나쁘라고 사람. 사람 안 팔리잖아. 사갑시다. 기름도 삽시다. 야, 기름도 다 사갑시다. 아냐, 아냐, 아냐. 저물 많거든요? 그렇지, 나물 많은 사람이야. 헌금병 다 내놔. Is there something you need? 야, 21개야, 21개. 80원. 자, 내놓으세요. 헌금. 아, 또 돈에 또 여유가 생겨버렸네. 곳에 여유가 생겼네. 해놓으시고요. 아, 지금 봤는데 여기 도끼가 있네요. 아, 필요 없어. 다 만들었습니다. 몇 개니? 9개? 다시 팔아주고요. 가져가세요. 야, 그 아몰라이트. 아, 나 푸른 모래가 있으니까 아몰라이트 만들 필요가 없나? 둘다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나? 저 덧댄 거는 그럼 둘까, 그럼? 회수합시다. 너무 장비가 많으니까, 좀 넣어놓고 해야겠다. 옷이랑 화살 45발 넣어놓자. 화살 좀안 겹쳐지냐? 귀찮네, 이거. 조금만 더 넣어? 아, 이 정도 넣자. 그리고 돈 넣기는 싫고. 금괴로 바꿔줘야겠다, 저거. 스킬을 배우자. 방패 스킬을 배우러 가죠. 이따가. 아, 식량 넣어놔. 식량은 지금 안쓸거 아니야, 어차피. 왜 미동할 때 필요하다는데. 소금도 안쓸거 같은데. 소금 팔자. 식량 많은데 소금 필요 없겠지. 아, 이 미네랄차를 마시면 되네. 미네랄차가 소화불량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. 마십시다. 자꾸 거래 안 하고 그냥 나가려고 그래. 나의 본능인가? 수시간이 걸린다고 해요. 호전되고 있습니다. 그럼 나 이제 호전되고 있는 동안 먹어 토하냐? 이건 랜덤인가 보다.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방패 업그레이드하려면은 그 하이에나가 주는 뼈 같은 게또 필요하죠. 그거 먹으러 가고 돈도 더 모아서 한번 방패 스킬 쪽으로 해방을 해보죠. 제 기억에 맞다면 150원이 필요할 거예요. 충격 저항 상승이랑 방패 돌진. 그래서 이제 50원, 100원 먹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저기 하이에나 두 마리가 있네요. 그러면은 사냥을 하자. 저기 동굴도 있는데 일단 다두 마리 사냥하고 하는 걸로 하죠. 일단은 가비 이렇게 해주고요. 가비를 내놓으라 이 말이야. 아, 세 마리나 있네. 하지만 난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. 토하지 마. 언제 호전되는 거야? 저는 인계철선 덫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올 거야 얘네가. 여기 길이 없네. 내려가서 싸워야겠다 그러면은. 여기 뭐 있을라나? 여기 막혔네요. 여기서 그냥 싸우면 되겠죠? 저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. 너희는 함정을 벗거나 죽을 것이요. 인계철선 던지신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들고 다니기 좀 애매하고 만약 좋은 가방 같은 게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챙겨다니는 걸로 하죠. 그때 와서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. 반대쪽에도 살자. 나는 밟아도 상관없으니까. 사냥 시간이야. 세 마리나 잡는데 하나는 나오겠지. 하나만 있으면 돼. 나 가방 버리자, 여기다. 좋아요. 최적화 잘돼 있죠? 자, 끝에 있는 놈부터. 아, 참. 맞은 거야?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는데. 어호, 잘 맞는구만. 돌아와야 될걸? 일로 못 올걸? 올수 있냐? 아니, 올수 있군요.
잠깐만, 도끼가 없어 지금. 잡았고. 됐어, 됐어, 됐어. 불만 없어, 불만 없어. 나 갈 거야. 1대1이라고? 굳이 그런 손해보는 싸움을? 나 배고프대. 빨리 죽어. 출혈 난다, 출혈. 아, 너무 좋다, 야, 도끼. 출혈 난다. 출혈이 초당 1% 방심하지 않는다. 와라. 세 개의 함정을 거쳐서 네 개. 개쌤 함정. 개쌤. 야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아싸. 어, 이거 덫 자체도 추가가 되는군요. 어, 괜찮다. 이거 덫 진짜 괜찮네. 야, 또 나왔네. 야, 뭐가 이렇게 무거워. 아, 참. 이 정도 무게는 자연스럽게 들고 다녀야지. 나눕시다. 야, 너무 잘 나왔는데? 다 나왔어. 이거 여러 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. 여건이 되면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. 방패는 내가 방패 끼고 있는 거 풀으면은 쓸 수 있죠? 완성. 방패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? 2번. 야, 일단 보여줘 좀. 이 깎고 했다고 뭐 세진 거야? 야, 사기당한 기분인데. 아, 방패 돌격 시 출혈 효과 준대. 어, 괜찮네. 방패 돌격을 손에 넣으라는 은근한 말씀이네. 이제 들어가 보자. 궁금하다. 피 엄청 많아. 하이에나 벌어오래요? 어허. 오씨, 깜짝이야. 개놀랐네. 혼자 왔니? 아, 어두워서. 아, 뭐 많이 오면 도망가지 뭐. 풀핀 때문에 어때. 아, 너 잘 피한다, 야. 한 대밖에 못 때린다, 내가. 하지만 강탈하면 어떨까? 그렇지, 완벽. 이제 내 상대가 안 되는구만. 꼬꼬마 친구들. 뭐 먹었다, 나. 아, 얘 상호작용이 안 되네. 쟤네가 다 먹었나봐, 얘네는. 사람 하나 있고요. 뭐야? 이게 다야? 노동자의 시체. 기후 방어 포션. 어, 붕대 세 개나. 곡괭이 하나 나왔네. 곡괭이 하나 갈자. 그니까 왜 하나밖에 없어? 나 두 개잖아, 총. 아, 두 개도 하나로 표시가 되는구나. 됐습니다. 이거 좀 여행을 할까 하는데,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맵이 굉장히 넓어요. 아마 한 바퀴 걸어만 갔다 와도 한 시간이 갈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한 시간을 다 올릴 수는 없고,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다가 솔직히 풀밖에 없잖아요? 그쵸? 뭐 특이점이 있으면 그때 그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돌아다녀 보도록 할. 어, 젠데 있네. 가자. 야, 이거 뭐야? 아, 여기 거기네. 그 녀석 있던 데네. 부쌍괴물. 저기가 그곳이고 벌어오고. 나 쟤랑 한번 싸워볼까? 이길 수 있지 않을까, 나라면? 자신감 뿜뿜이야, 지금. 나를 잡몹들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. 뭐냐, 저거 얼굴. 어, 안 맞은 거니? 설마 안 통하는 건 아니지? 어? 맞았다, 맞았다. 언거리 공격 없던 걸로 파악했거든요, 저번에? 고장났나 본데? 자식. 몇 대나 버틸 수 있을지 볼까? 응? 무쌍괴물 내 손을 차단한다.
나 화살 많은 사람이야. 어? 이렇게 많다고. 어?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, 이 녀석. 화살, 아, 자, 오지 마세요. 오는 건좀 오바라고 봅니다, 저는. 진짜 얼마나 버티는 거니? 더지 하나 필요할라나? 왜안 써? 아, 지구력이 다 됐구나. 잠깐. 저기요, 저기요,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나 지구력 물약 팔았거든요? 진정하세요. 진정, 지구력. 체력이니, 이거는? 아, 시방,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? 야! 너때 쏘고 안 쏴주니까 정신 못 차려? 다 썼어, 벌써? 야, 잠깐. 25발 안에 잡을 수 있냐? 25발 안에 못 잡으면은, 나한테 안 죽는 애 아니냐, 그냥? 오, 야, 죽었어, 죽었어! 진정해, 진정해. 화살 쏘지 마. 아이씨, 아까워라. 나한테는 안 되는구만? 걔 비열하게 잡긴 했는데, 좀 무서웠어, 냉기석. 8발이다. 주술의 흔적. 아, 얘가 주술로 탄생한 앤가봐. 작은 사파이어. 오, 아이템 잘 줬네요? 일개 몬스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템 잘 줬죠? 물론 얘네들은 부가적인 아이템들. 또 종류가 뭐니? 잠깐만, 진정해봐. 아주 오래 죽어서 모르겠는데? 내놔봐. 2개. 인벤토리 부족해? 고기도 먹어줍니다. 나 어때? 돌아가면은 돈 되지 않을까? 사파이어도 있고? 나 여기 한번 들어갔다 갈까? 아까 저번에 여기가 내가 벌어온 줄 알았잖아. 제가 전에 갔던 저기 괴물 있던 데고. 한번 가보자, 침투로. 오, 야, 깜짝이야, 뭐해! 아, 야, 잠깐만, 잠깐, 잠깐, 진정해, 친구. 이렇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너 너무 호전적이다, 야. 너 달리기가 좀 빠르구나. 이 행베이가 주력이네? 니가 연타를 쳐야지 내가. 아, 왜 이래, 왜 이래, 고장났어, 나. 나 들어가자마자 너무한 거 아니니? 내 뼈방어고 살짝 빛난다. 자, 상대를 해줍시다. 뭔가 소리 싱크가 안 맞는데? 이게 3타구나, 이렇게. 나 지구력이 없단다. 기다려주렴. 뭐야, 친구 부르기 있기 없기. 나 지구력 상한치가 너무 낮은데? 이거 지구력 물약을 괜히 팔았어. 지구력을 일단 채워서 가도록 하죠. 아, 지구력이 반밖에 없네. 2대1은 좀 힘들 것 같은데? 아, 나 입구에서 저렇게 공격당할 줄 몰랐어. 여기 애들은 그냥 혈거인이 아니네. 강한 혈거인이네. 가자. 딱 돼. 딱 돼. 딱 돼, 임마. 어디서 덤벼? 어? 뭐야, 이거. 혈거인의 양손 철퇴? 무겁구만. 기름 나왔다. 독 던지는 녀석 하나 있었는데. 혼란 효과를 부여한다. 비싸 보이는데. 가라, 갈자.
무겁다. 일단은 붕대 하나 감고요. 붕대 다. 내가 너 상대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? 저는 못돼 처먹은 짓을 하다니. 얘네 한 팀이었나봐. 둘이서 같이 덤빌라고. 건방진 녀석. 나는 인간이라고, 멍청한 혈거인 녀석. 휴먼이라고. 이것이 휴먼의 싸움이라 이 말이야. 이것이 휴먼. 그렇지. 죽었냐? 죽었구만. 자식. 나와 싸울 만한 지능은 없었구만. 아이템이 더럽게 많아요. 어떡하죠? 철조각이 많이 무겁네. 너 독병 막 던진다. 나는 그 독병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건안 나왔냐? 니 전용이냐? 기름이 나오네요. 생각보다 약하다. 나그 앞에 있던 녀석이 좀 튼튼해서 놀랐는데 별거 없네, 의외로. 약간 던전 같은 데랑 이어져 있나 본데. 침투로래, 침투로. 화살. 상자 있어. 아, 출구 아닌가? 여기서 내려오는 건가 보다. 나그 뒷길처럼 소리 내지 마. 난 보상만 갖고 갈 거야. 예스. 런. 어두워져서 한숨 잤습니다. 어이구, 식중독 풀렸네. 물이나 마시자. 제가 웜에 너 뭐니? 날붙이. 조잡한 날붙이. 왼손 낭검 스킬이 있으면 돼. 왼손 무기 사용하려면 19피에요? 공속 1회? 그래도 괜찮네. 영혼 포션 2개. 광부의 오믈렛.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있네. 녹음 풀렸어. 소금 3개. 맛있구요. 얼떨결에 도적기지까지 와버렸습니다. 파밍 많이 했는데 이제 스킬 배우고 해야겠다. 일단은 갑시다. 0.5. 팔아. 나도 팔아, 그냥. 포식자의 뼈는 좀 아까운 감이 있는데. 아, 아직 정산이 안된 거구나, 무게 정산이. 그래도 40이나 되네. 잘 팔았다. 300원 있네요. 내가 어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. 방어시 충격 저항이 15 증가합니다.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. 두번 가격할 수가 있다. 있고 그런데. 알키. 아, 마우스 잘안 되네. 해보자. 일단 이게 이 스킬이고요. 이게 R 스킬입니다. 오. 어때 보여요?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면 되게 좋죠. 예. 만약에 이게 상대 공격을 이제 방어 상태에서 돌격을 한다. 공격을 한번 씹으면서 부딪혀서 경지까지 걸어준다. 이러면 너무 이득이고, 그냥 쓰는 게100% 이득이고, 익히는 평타를 치는 거 대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게 쿨타임도 그렇게 안 깁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랑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. 한번더 보자. 방금 들고 하는데, 근데 이격이 된다는데 이격은 모르겠어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기름 한번. 아니야, 기름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하죠. 아, 재밌었다. 아, 나는 저 푸른모래 갑바 갖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해요. 나 다른 맵으로 가고 싶은데. 다른 맵으로 가면은 갑바를 얘가 뭐 배달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? 그쵸? 나는 여기서 저 옷을 받을 때까지는 이동을 못 하겠네, 그러면. 다음 어디 갈지는 뭐 다음에 정해서 가는 걸로 하고,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로 어디 가라고 남기면은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물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시기랑 업로드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. 이미 갔다 온 뒤에 댓글 달릴 수도 있지만, 어찌됐건, 여러분들 의견,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, 고생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